Korean traditional cuisine is now evolving. Instead of sticking to the traditional recipes, new ingredients and recipes are fused to create unique Korean dishes. This is the 낙지젓갈비면 돼지고기고기예요. 그래서 오른쪽부터 간략하게 설명드리면 이거는 저희 길거리에서 파는 숯불통닭에서 영감을 얻었어요. 밥 같은 경우는 저희가 마늘로 향을 입힌 마늘밥이에요. 그리고 치킨 같은 경우는 숯불 한번 구웠는데 소스는 저희가 직접 만든 간장소스를 발라서 구웠고요. 그리고 이거 같은 경우는 낙지젓갈비면인데 보통 젓갈을 이제 소면이랑 많이 비벼 먹어요. 근데 그거를 이제 저희가 좀 더 저희만의 색깔로 만들었고요. 이거 같은 경우는 이제 바베큐예요. 근데 바베큐가 특징이 셀프 쿠킹 온도 테이블인데 저는 그거를 생략하고 저희가 직접 셰프들이 구워서 손님들이 최적의 온도로 바로 드실 수 있게 구워서 나온 거고요. 이쪽은 삼겹살, 목살, 항정살, 껍데기로 마무리되어 있어요. Okay, wow. Oh my goodness. I've never seen any Korean-style traditional fusion food in this manner. It looks amazing. And it smells amazing. I'm sure you all watching at home can tell how amazing this looks. So without further ado, I'm gonna take a bite. Bon appetit. All right. This restaurant serves distinct fusion Korean cuisine. We can tell how hard the chefs persevered to make delicious dishes which everyone can enjoy. 이제 조금 더 외국인 입맛에도 잘 맞춰져서 나와서 외국인 친구 소개해줄 때도 데려와도 손색이 없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 미원은 퓨전 한식을 하는 곳이고요. 저희만의 스타일로 저희만의 색깔을 입혀서 한식을 좀 더 젊게 세련되게 만드는 곳입니다. 특히 이제 외국에서 한국에 많이 들어오시는데 머무린 기간 동안 항상 전통 음식만 드시다 보면 조금 식상할 수도 있고 그 다음에 질릴 수도 있는데 한두 번 새로운 시도를 하시는 분들에게 추천해드리고 싶어요. 저희가 이제 한식이라는 카테고리 안에서 조금씩 새롭게 변화하기 때문에 그분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것 같습니다.